자,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1번. 사다리꼴 안에 가장 큰 원을 그렸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506제곱센티미터일 때 원주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이랬죠. 자, 이거 지름이 이 길이랑 같죠. 그 높이 이거를 구하면 되니 네모. 네모를 일단 구해야 될 때입니다.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506이 되기 위해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이거 나누기로 할까? 좀 초등분은 그죠? 높이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럼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506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모 곱하기 더하게 되면 6, 42. 는 2를 곱해야 되죠. 2, 6이 12, 요 11이 되고, 2는 2, 2, 3은 6, 2, 5, 10, 0, 5, 0, 6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모는 506 나누기 23이 되죠. 자, 506, 23. 두번 들어가고 23. 3, 7, 4에서 2가 되겠네. 두분 들어가면 2가? 이거 아니죠. 자, 나눗셈이 안 됩니다. 2, 3, 6, 2, 4, 1이 돼야지. 4, 6이 돼야지. 두개 되죠. 46, 0이 됩니다. 자, 22죠. 2가 20입니다. 원주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자, 여기가 20이니까 원주는 22 곱하기 3.14를 하면 되겠죠. 3.14, 22, 248, 212, 236, 826, 이래고 8096, 점 69.08 센티미터가 되죠. 2번, 반지름이 3cm인 원을 바닥으로 하는 뿔 모양의 꽃가루 있습니다. 은하는 그림과 같이 꽃가루를 원오를 중심으로 원줄을 따라 굴리고 있습니다. 꽃가루를 몇 바퀴 굴리면 처음의 자리로 돌아옵니까? 이렇게 했죠. 일단 그 꽃가루 바닥에 원주는 몇 cm입니까? 지금 3이니까 이거는 6이죠, 6. 6이니까 6 곱하기 3.1을 하면 되죠. 6, 1은 6, 6, 3, 18. 18.6 센티미터가 됩니다. 반지름이 15cm인 원의 원주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자, 30 곱하기 그죠? 이렇게 쭉 하면 이게 30 되네요. 30 곱하기 3.1을 하면 되죠. 3, 1은 3, 3, 1은 3, 3, 3은 9. 93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꽃가루를 몇 바퀴 굴리면 처음 자리로 돌아옵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93 나누기 18.6을 하면 되잖아요. 됐죠? 는 하면은 930, 186, 5로 하면 되네요. 5, 6, 30, 5, 8, 43, 5, 6, 9, 0, 5, 다섯 바퀴가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3개. 자, 3번.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245.6cm. 자,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되려면은 요거하고 요거 그죠? 요거. 그럼 이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 이게 네모라 돼 있죠? 되고, 이 둘레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60 더하기 60, 여기도 60이잖아요, 그죠? 그럼 120cm를 더한 것이 245.6이란 소리잖아요. 자, 원은 그 네모를 이거 R이라 합시다. R이라면은 2 곱하기 R 곱하기 3.14, 지름 곱하기 3.14를 하고, 는, 이거죠, 그죠? 이거 는 하면 120은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5분에서 245.6 빼기 120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보죠. 그쵸? 예를 들면은 여기는 120을 빼게 되면은 125.6이 되고, 2로 나누게 되면 262, 2는 4, 8, 62.8. 그럼 R은 62.8 나누기 3.14가 되죠. 자, 예를 들면 62.8, 3.14. 이렇게 공 하나 붙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2, 2, 4, 8, 2, 1, 2, 3, 6. 이게 되죠. 0. 되고, 0. 아, 20이 되겠네. 그죠? 20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20. 끝났네. 20을 20이 됩니다. 요것도 문제 좋아요. 이런 거. 넓이가 2790제곱센티미터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둘레에 6.2cm 간격으로 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 간격이 6.2cm씩이라. 됐죠? 원줄을 구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반지름인 R을 구해야 되겠죠. 넓이가 되기 위해서는 R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3.1을 용이랬죠. 원주율을 3.1을 하게 되면 2790이 되고, R 곱하기 R은 2790 나누기 3.1이 됩니다. 27900 31 9 969 9327. 그러면 이제 공 내로 보죠. 101이 되죠. 900이 되죠. 900이 됩니다. 그럼 R은 30이 됩니다. 그죠? 는 30이 되죠. 그 이제 원주는 30이니까 60이 되겠죠. 지름이 60 곱하기 3.1이 되죠. 6,1은 6, 6, 3, 18, 186cm가 되죠. 그럼 이제 점을 몇개 찍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186 나누기 6.2를 하면 되겠죠. 여기는 1860 나누기 62. 이건 326, 36, 28, 0, 0. 30개네. 30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괜찮네, 문제가. 이번에 참 좋아요. 이번에 이거. 자, 5번. 요것도 너무 잘 나옵니다. 중학교 올라가시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림과 같은 트랙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이래놨죠. 자, 트랙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 먼저 구해봅시다. 요거 먼저 구하려면은, 여기 똑같은 것도 있잖아. 그죠? 이래 되죠, 지금. 이래 돼 있고, 그리고 구멍이 똥 뚫렸어. 이건 파란색으로 하자. 요리 돼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하고 30하고 50이니까, 요까지가 50이죠. 30, 50이니까, 반 따기 하면, 이거는 25m가 되고,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여기는 15가 되죠. 15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해야 되죠. 됐죠?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S라 합시다. S는 요큰25 곱하기 25 곱하기 3에서 빼기 작은 원, 15 곱하기 15 곱하기 3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25 곱하기 25는 625죠. 빼기, 이거 225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35, 15, 3267, 3628 빼기 35, 15, 3267, 326 이렇게 되죠. 675를 빼게 되면 1200이 됩니다. 1200 제곱
미트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요거죠. 요 길이 요거 두 개죠. 요거 요게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개. 그럼 요거 한 넓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이 넓이는 지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곱하기 120이 두 개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은 10 곱하기 240이고 10을 곱하면은 2400 제곱 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00 더하기 2400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두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600 제곱미터가 됩니다. 6번, 지름이 16cm랬네요, 그죠? 그러면 지름이 16cm 이렇게 되면 요 반지름은 요 8cm가 되겠죠? 8쪽으로 나눴네. 그러면 호두파이 한 조각의 둘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호두파이 요리 되었고 요 둘레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여기는 일단은 8, 8.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거. 자, 요거는 요걸 구해야지 뭐. 요거 원둘레 구해야지. 원둘레는 지름 16 곱하기 3을 해서 48이 되죠. 그 다음에 이한 조각은 여기 요거는 구하려면은 48 나누기 8쪽인가 8을 하면 되겠네. 6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한 조각의 둘레는 요거 8 더하기 8, 그 다음 요거 6 하면 되죠. 6이라면은 16, 22 센티미터가 되죠. 7번, 성수와 민영이가 22.32m 떨어진 곳에서 지름이 각각 55, 40cm인 굴렁쇠를 마주보며 동시에 굴렀습니다. 그럼 이래 되는 거죠. 이래 되어 있고, 55. 그 다음 여기, 40. 이렇게 뭐 굴렸다고, 이렇게. 그죠? 이쪽 방향으로. 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굴렀을 때 이까지의 총 길이는 22.32m잖아요, 그죠? 32m. 성수가 8바퀴까지 굴린 지점에서 이게 성수죠. 이게 민영인데 만났다면 민영이는 굴렁쇠를 몇 바퀴 굴렸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랬죠. 8바퀴 굴린 지점에서 민영이가 만났댔네. 8바퀴 굴렸잖아. 그러면은 민영이가 만났다. 민영이는 몇 바퀴 굴린지 이제 구하는데 일단 성수 먼저 구해야 되겠죠. 성수 거 55일 때 이때의 원주는 55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3.1이죠. 3.1 곱하기 그 다음 8바퀴 8 해줘야지. 8 먼저 곱하면 8호 40, 4 올라가고 8호 40, 40, 440 곱하기 3.1 되죠. 440 곱하기 3.1. 0, 4, 4. 0, 3, 4, 12, 13. 이렇게 하면은 1, 3, 6, 4이 되죠. 1, 3, 6, 4 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1364m가 되고, 1364cm, 센티미터죠. 죄송합니다. 1364cm지. 그죠? 한참 봤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22.32m인데 갑자기 1364m, 센티미터입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죠. 자, 센티미터죠. 그러면은
이거 밑이니까, 이걸 밑으로 고치게 되면, 이거는 13.64m가 되죠. 그렇게 말이 되지.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굴러서, 굴러온 게 여기까지가, 이제 성수는 13.64m를 한 거지. 그러면은 남은 거는, 요 남은 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22.32에서 빼기, 그죠? 여기서 빼기 13.64를 빼줘야지. 그럼 여기 빼면은 8, 2, 6, 1, 8.68m가 되죠. 그죠? 8.68m가 되고, 자, 이거는 또한 868cm 되잖아요. 됐습니까? 요거 이제 파란 거 이거는 40. 자, 민영이죠. 민영이의 원둘레는 40 곱하기 원주는 3.1이 되고, 4에는 4, 4, 3, 12. 124cm가 되죠. 됐죠? 124cm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 868 나누기 124를 하면 되네. 868 나누기 124를 하게 되면, 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러면 7 하면 되겠습니까? 7, 4, 28, 7, 2, 14, 16, 7, 2, 8 맞죠? 7이죠? 7이 됩니다. 7바퀴. 그래서 민영이는 7바퀴 굴렸습니다. 별표 이것도 한 3개 정도. 8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3cm인 원 3개를 빨간색 끈으로 겹치지 않게 둘렀습니다. 사용한 빨간색 끈의 길이는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자, 이거는 자, 이제 원의 중심을 조금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외접하는 그 길이는 쭉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룰 수 있어요. 외접하는 그 길이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지름이 지금 1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 요까지가 이렇게 26인 정삼각형이 되죠. 그럼 이거는 60도가 됩니다. 자, 정삼각형입니다. 그죠?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수직으로 한번 내려 봅시다. 자,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직으로 내리고 접하는 곳은 원에 이렇게 접한다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내리면 수직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또한 외접했을 때 똑같은 모양의 외접했다. 외접했을 때한 점에서 만날 거잖아요. 이거요. 외접 좀더좀한 점에서 만나는 것좀 그릴까? 한 점에서 만나면은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도 이제 직각 다 이렇게 됐죠? 여기도 내렸어.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빨간색 끈의 길이 자 요거와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26이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세 개죠. 일단 이거 26 곱하기 3이 되어서 36, 28, 326, 7이 되고 78cm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문제죠. 요게 문제인데, 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수 있잖아. 요 90도고 90도죠. 맞죠? 그러면 이게 몇도 됩니까? 그래서. 이 각도. 이것도 주한 바퀴 360도 되니까 이 60도, 이 90도 두 개, 180도죠. 는 이거지 240도잖아. 그럼 몇도 됩니까, 이게? 120도라. 120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그죠? 120도니까 이 뭡니까, 이게? 이세 개를, 세 원을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동그란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20도. 그죠? 이게 120도. 12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이 되잖아요. 됐죠? 이것에 이 원둘레를 포함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죠? 요거는 13이었죠. 그죠? 13이니까 얘는 26 곱하기 3.14를 하면 되겠죠. 원둘레는. 그죠? 원둘레는 짤이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별표 3개. 이게 원이 된다는 걸 각도를 계산해 갖고 대충 찍어 갖고 이게 뭐 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각도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원이죠. 어떻게 알아, 이게. 이렇게 모인 게. 눈으로 이렇게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각도를 구해고 아, 이게 120도라는 걸 알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대충 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26과 3.14니까 3.14, 26 이렇게 되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64, 24, 6168, 638, 248, 212, 236 이렇게 되죠. 4, 16, 10, 11, 8, 81.64. 요렇게 해서 구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뭐하다 말했죠 우리가? 길이는 이제 78. 78 더하기 81.64를 하면 되겠죠. 그죠? 78을 더하면은 159.64. 이게 뭐냐고? 센티미터죠? 센티미터가 됩니다. 9번. 크기와 같은 원 5개가 있습니다. 이원 5개의 넓이 합이 759.5 제곱센티미터일 때원한 개의 반지름을 우리 R이라 합시다. 그러면 원한 개의 넓이는 R 곱하기 3.1 하면 되죠. 그게 이제 5개 곱하기 5를 하였더니 759. 뭐가 된다는 소리니까 5일은 5, 525, 5일은 5, 5945 이렇게 되죠. 그러면 R 곱하기 R은 151.9 나누기 3.1 되죠. 150, 1519 되고 31 되면은 4, 4일은 4, 4312, 9, 7, 279. 그 다음에 9 하면 되겠죠. 9는 9, 9327, 0, 49가 됩니다. 그러므로 R은 7 되어 7749 되어야 되는 거죠. 7cm가 됩니다. 10번. 도형에서 색칠한 반원의 지름은 요거죠. 가장 큰 원의 반지름. 이거는 좀 분홍색으로 가. 가장 큰 원의 반지름.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요거죠. 그리고 요만큼이죠. 그죠? 요만큼. 반지름의 2분의 1이래. 2분의 1이면, 그러면 이 길이 같단 소리네. 이 길이하고, 그죠? 이 길이 같단 소리죠. 맞죠? 이 소리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자,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 같고, 그리고 저쪽에 있고, 이 길이 같고, 또이 길이 같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몇 등분 된 거예요, 이게. 한 등분, 이 등분, 세 등분, 네 등분. 이렇게 되죠. 네 등분 되죠. 자, 12cm죠, 이만큼이.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이게 4씩 되겠네. 4, 4, 4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먼저 구합시다. 요거. 요 넓이 먼저. 자, 요 넓이는 이만큼이 4니까 요거는 2다, 그죠? 넓이는. 그럼 넓이는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2로 나눠줘야 돼요. 2분의 1. 자, 그럼 이렇게 되고 6이 됩니다. 6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를 대갖고 자, 요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반원의 넓이를 구해갖고, 요거죠. 요 넓이가 뭐냐면은, 얼마냐면은, 16이죠. 하나, 둘, 셋, 넷, 16. 여기가 8이겠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인을 비는 인을 비해서 참 빼기 좀 천천히 요 오늘 비를 빼주면 되잖아. 요걸 빼주면 돼. 요걸 뿅 하고 빼주면 돼. 됐죠? 그럼 이거는 6이잖아. 자, 이렇게 계산. 자,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되죠. 반이니까 해주고, 그럼 6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 는, 이라고, 4. 3, 4, 12. 8 곱하면 8이 16, 96, 빼기, 3. 3, 3, 9, 96이 54는 2, 42, 제곱, 센티미터가 되네요.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되잖아. 42 더하기 6은 48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11번,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과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뭐 재밌는 문제죠. 자, 이거는 뭐 나 중학교 올려가서 갖고 문제집마다 나옵니다, 이게. 자, 일단 요거 1번하고 1번 넓이랑 2번 넓이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게 3번을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1번 더하기 3번이랑 2번 더하기 3번 넓이랑 같겠네. 맞죠? 같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3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같은데, 1번하고 3번 같은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넓이. 요 넓이는 요거잖아. 요 반원이죠. 그 반지름이 10이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3.14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죠. 넣어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2는 2, 2옷이 2, 7, 14 해서 157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죠? 자, 2번하고 3번 넓이 봅시다. 이건 이렇게 되죠. 2번하고 3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네모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20이죠. 20을 하게 되면 10 곱하기 네모가 되죠. 그래서 이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157은 10 곱하기 네모가 되죠. 네모는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15.7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15.7이라는 거죠. 15.7cm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들어가죠, 네모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